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그 경상도 어르신 댓글 말고 아마 수도권에서 신혼부부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아이가 한 두 돌쯤 되는 것 같은데 이 설명이 약간 좀 어려우셨던 모양이죠. 우리 애기가 사자 사자 하는데 사는 게 맞는 거겠죠?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게 좀 어렵다 보니까. 그 뭐예요? 그러니까 애기가 엄마 사자 사자 이렇게 사고 싶 사는 게 맞는 건가 하시는 그런 질문도 있으셨는데 여튼 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장 여러분이 듣기 편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을 그래서 저희가 모셔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천사 같은 분이죠. 에인절 장 장우석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좀 쉽게 얘기하는 경향이 좀 있죠. 아니 제가 어려운 말을 못 해갖고. 아유. 예. 뭐 그게 능력입니다. 능력입니까? 그게 능력입니다. 아, 네. 아인슈타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5살짜리가 이해 못할 정도로 얘기하면 그건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이해를 못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럼요. 아, 네. 알겠습니다. 힘내서 오늘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좀 시장 분위기가 좋아 보입니다. 제가 네. 보기에 그 아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프로님. 너무 아유 그리웠습니다. 네, 한 뭐 이번 처음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I'm missing you. 네. 그래서 이제 뭐 오늘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내용이 없습니까?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내용이 많아갖고요. 좀 부지런히 달려보겠습니다. 그 제가 먼저 이제 그 어제 끝난 시장과 전일자 시장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네. 아, 모양이 완전히 확연합니다. 색깔이 5월 12일자는 거의 붉은색 핏빛에 물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바로 오늘 장 끝난 거 보게 되면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테슬라 하나만 조금 예, 빠진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색깔이 완전 다른 모습 보여줍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폭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커진 모습인데요.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이런 시장 따라가려고 그러면 상당히 힘들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또 드려보고 테슬라 참고적으로 총 9호 거래일 중에서 8일 동안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어갖고요. 많은 분들의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또 이거 업종으로 보게 돼서 어제 제가 5월 10일자 보게 되면 에너지만 올랐다고 말씀을 다 빠졌다고 얘기했는데요. 네. 또 오늘 아침에 끝난 시장은 에너지만 빠지고 다 올라오는 모습. 상당히 좀 이게 희한한 모습인데요. 네. 이걸 뭐라고 그러죠? 그 데칼코마니처럼 딱 찍은 것처럼. 아, 데칼코마니. 네, 데칼코마니. 네, 데칼코마니. 아, 예전에 데칼코마니. 미술 하지 않았습니까? 데칼코마니가 네.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나비 같은 거 예, 이렇게 물감해 갖고 찍으면 예, 그렇게 네. 되는 거죠. 아유, 그런 멋지십니다. 약간의 모양이 아, 비유도 뭐 환상입니다. 아, 오늘은 저 이렇게 칭찬을 오늘 언제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습니까? 아니지 또 앞으로 한참 못 볼 것 같아서 그래요. 앞으로가 공군 출신이라 어디요? 공군 출신이라 아, 공군 출신입니까? 예, 에어포스 뭐 띄우고 날리는 거 잘합니다. 아, 공군 띄우고 예, 하여간 뭐 에어포스 왜요? 예? 에어포스 뭐 하신 말씀 있으세요? 아니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오늘 너무 그 친숙한 그 모습이 약간 낯설어갖고 오늘 말씀드리고 친숙한 모습이 낯설다? 이것도 데칼코마니네요. 야, 이거 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농담입니다. 네. 네, 그렇게 좀 틀렸다고 좀 보시면 되고 시장이 완전 상반된 네네.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 시장 떨어지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말씀하시는데 물론 최근 10년치를 가져오면 이런 모양은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과거 50년 동안의 긴 기간을 보게 되면 이게 5월 달 시장 흐름을 딱 찍은 거거든요. 네. 50년 동안의 평균을 보시게 되면 5월 5일 어린이날부터 계속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갖고
실제 통계가 그리 틀리지 않다. 이게 언제까지 빠지냐, 여기 보니까 5월 25일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통계상. 네, 통계상. 이거 통계죠, 통계. 이건 오해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한 50년 동안의 모습이 이랬기 때문에 늘 세린메이 말이 나오는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고 실제 통계에 기반한 내용이다. 다만 최근 10년째 이렇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만약에 이제 이게 시장을 이어진다 그러면 꽤 오랜 시간 동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지더라도 네. 미리 좀 준비하시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팬데믹 때만 그 200일선 한번 닿았고요. 한번 닿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200일선에 닿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9월 1일 중에서 8일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보유하신 분들 상당히 좀 많은 걱정을 갖고 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 진짜 문제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차량 결제에 쓰지 않겠다는 얘기 나오면서 네. 어제 또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이러면 미국 투자자들도 싫어하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렇죠. 가장 싫어하는 바로 이제 그런 행동이죠. 뭐냐면 처음에는 처음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찬양이 가까운 하다가 지금 이제 뭐 화석 연료에 대한 에너지가 소비가 커지다 보니까 환경 오염 때문에 안 하겠다 그래서 약간의 그 말을 뒤엎는 얘기 이런 얘기를 되게 싫어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 싫어하는 게 본연의 사업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외도라는 그런 모습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네. 최근에 일단은 뭐 비트코인 도지코인에 관심이 커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실망이 목소리가 많은 편입니다 테슬라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지금 뭐 일각에서는 빨리 중국 가서 급한 불을 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안 나오니까 오늘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제가 보여드린 표에는 애플이 이런 모습이었는데 애플은 다행히도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다행스럽지만 하여간 테슬라는 사실 지금 거의 뚫고 내려온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왜 얘기하냐면 200일선을 뚫고 내려오면 미국 기업은 보통 많이 좀 빠집니다. 그런 아, 200일선 뚫고 내려오는 그 순간 네, 더 빠지는군요.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제가 알기에 그 수많은 분들이 테크니컬을 분석하시는 분들이 보통 200일선이 붕괴되면 주식을 손절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아 미국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선이 200일선이거든요. 근데 그 200일이라는 게 영업일 200일이에요, 아니면 그냥 200일이에요? 영업일 200일이죠. 영업일 200일이면 굉장히 긴 장기 이평선이죠. 열 달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열 달 되죠. 네, 맞습니다. 20일씩. 네, 열 달 동안에 가장 긴 그 장기 이평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뚫고 내려온다 그러면 상당히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고요. 이게 뭐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주식이 내려오기가 사실 팬데믹 때도 거의 한 맞고 올라온 모습이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조금 확대해서 보게 되면 약간 뚫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테슬라 오늘 한번 좀 반등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스펙 ETF도 역시 지금 최저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최저점에 한 1달러 부족한 상황인데요. 스펙 ETF. 스펙 ETF가 지금 30% 이상 빠지면서 이게 내려오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포함되어 있는 대부분의 스펙 주들이 반토막은 기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펙주 너무 또 어려워져 갖고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 탑 50 종목 중에는 상당히 많은 스펙주가 있는데 네. 보유하신 것들이 지금 좀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만약에 이것도 역시 신저점을 기록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추가 매물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에 와 있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IPO ETF는 완전히 200일선에 깨진 상태에서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 또 확연합니다. 그래서 일단 IPO. 예, IPO. IPO 한 종목들이 모여 있는 거죠. 네네네. IPO 한 3년 이내인 종목들이 모여 있는 건데요. 신규 상장 종목, 스펙 다시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하락폭이 커지고 있고 네. 끝이 없는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조금 주의를 요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건 200일선에 깨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갔고요. 조금 더 IPO 쪽은 더 하락폭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락이. 특히 신규 상장 종목들, 특히 올해 작년도에 상장 종목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좀 이따가 도어대시도 말씀드리고 할 건데 다 신저점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쿠팡도 마찬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코로나 상황도 제가 주간 한 번씩 금요일날 이왕이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신규 확진자 모습이 이미 3만 6천 명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월 달에 24만 5천 명 얘기하면 그 감안하면 한 9분의 1 정도 준 모습이기 때문에 백신 효과가 좀 나오고 있는 물론 속도가 약간 좀 지연되고 있지만 네. 어쨌거나 확진자의 모습은 최고 23만 명에서 지금 3만 6천 명까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일부 마스크를 벗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조금 마스크를 벗어도 될 정도까지 가는 게 아닌가. 근데 너무 빨리 벗어갖고 혹시 그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럼 백신 맞은 사람들은 실내외에서 예, 두 번 예, 두 번 맞은 사람들은 벗을 수 있고 벗어도 된다 그랬죠. 해외 여행도 갈 수 있고 뭐 그런데요. 제 지인도 지금 이제 그 북미 쪽에 있는데
해외에서 오신 분들까지 한 번은 다 맞을 정도까지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이거 뭐 관광객들한테도 놔준다면서요? 예, 다 그냥 걸리면 그 보면 그 솔직히 아니 그건 좀 제가 과장된 거고. 아, 걸리면 예, 다 놓는군요.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백신이 예. 웬만하면 다 놔주는 그런 추세를 가고 있습니다. 쫓아다니면서 막. 하여간 뭐 그 좋은 일이죠. 예, 좋은 일이고 저도 맞으면 좋을 것 같은데 빨리 맞아갖고 이 뭐죠 그. 저희가 격리도 안 한답니다. 두 번 맞게 되면 격리? 예, 격리도 안 할 정도까지 보너스가 있죠. 뭐 어떤 분들은 뭐 티켓도 준다 그런다. 이거 뭐 그건 뭐 무슨 티켓을 줘요? 무슨 뭐 관람 티켓 준다나 뭐 그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 무슨 헌혈을 하나요? 헌혈하면 보통 예전에 그걸 줬는데 초코파이. 아 예전에 네. 헌혈하면 그죠. 네, 과자 그쵸. 주고. 네. 저는 그래서 군대 있을 때 헌혈을 놓고 초코파이를 많이 먹었거든요. 헌혈하면서 근데 이제 초코파이 이렇게 그 남자들이 초코파이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20대 때. 장사장님은 육군이었어요? 예? 육군이었어요? 예, 예, 전 포병이었습니다. 포병. 아, 군대에 넘어가겠습니다. 예. 디즈니 아, 좀 디즈니 안타깝습니다. 지금 디즈니 주가 좀 밀리고 있는데 네. 아, 디즈니 정말 저는 이렇게 실적이 부진할지 몰랐습니다. 디즈니. 네, 디즈니가 실적이 부진했는데요. 물론 EPS는 0.27 대비해서 0.79로 잘 나왔습니다. 매출 역시 올해 그 물론 조금 못 나왔습니다만 곧 맞췄거든요. 그런데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가 예상은 1억 900만 명 예상했는데 1억 360만 명으로 한 400여만 명 못 나오는 바람에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그렇지만은 뭐 회사에서는 2년 뒤에는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가 2억 3천, 2억 6천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와. 어쨌거나 중간중간에 중요한 건 분기마다 테스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저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음 분기 어닝 때 그게 충분히 나와줘야지만 되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요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돈을 버는 분야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디즈니 플러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엇나가는 바람에 지금 이제 미키마우스가 울상을 짓고 있고 주가는 3, 4%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보신 것처럼 EPS가 예상이 0.79고 실제가 0.27이라는 뜻이죠? 저 일부러 바꿔 쓰신 거죠? 저기 저 예상이 0.27이고요. 실제가 0.79. 그러면 서프라이즈지 않습니까? 서프라이즈죠. 서프라이즈인데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디즈니, 뭐 넷플릭스, 그다음에 뭐 노블록스 이렇게 뭔가 유저나 가입자, 뭐 유료 구독자 이런 거 볼 때는 특히 이제 디즈니가 원래 공원이라든지 이런 매출이 큰 편인데 그다음에 이거 뭐죠? 케이블 TV. 중요한 건 지금 돈을 버는 분야가 디즈니 플러스밖에 없기 때문에 네.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가입자 가지고 네. 지금 이제 자비 없는 그런 결과를 낸 거죠. 근데 다음부터는 저 이 미키 마우스 이런 사진은 함부로 갖고 오지 마세요. 왜요? 디즈니가 네.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저 지적재산권 뭐 이런 거에 허락 없이 쓰고 뭐 이러면 그렇습니까? 다 지금 죽일 듯이 찾아내요. 3프로 TV를 인수해 버립니다. 네. 디즈니가.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는 그러면 영어로 방송해야 되고 아주 네. 힘들어집니다. 이건 강아지로 한번 표현하고 있어요. 강아지가 강아지로 이렇게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약간 못 미쳤네요. 예. 네, 에어비앤비도 약간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14 마이너스였는데 1.95까지 더 마이너스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부채 상환 한다면서 적자 폭을 더 키운 모습인데 그나마 이제 예약이 6,440만 건으로 전분기 대비 39%가 증가하면서 약간 조금 괜찮은 실적인데 지금 주가는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분기보다는 이번 분기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행에 나서기 위해서 예약을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네. 에어비앤비가 보니까 일반 시내에 있는 어떤 뭐 주택이라든지 시골에 있는 주택과 가족과 함께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네네. 그런 아기자기한 그런 방들을 많이 예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이 좀 주요해서 네. 일단 예약은 증가했지만 주가는 재미없다. 역시 신저점이 와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아. 다시 한번 좀 더 올라가길 바라야 되는데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온 그런 모습입니다. 아까 했지만 IPO 종목도 어렵습니다. 지금 네. 용서 없네요, 진짜. 네, 용서 없습니다. 네. 코인베이스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나온 거는 뭐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3.05 그다음에 분기 매출이 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5.58억 달러였는데 18억 달러 나왔으면 몇 배입니까 이게?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왔고요. 순이익은요 7.7억 달러 전분기에 4배, 전분기 대비 4배, 전년 동기 대비 24배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얼마나 매매를 많이 했는지 진짜 매매가 답니다. 수익이 전체 94%가 매매수류거든요. 아. 엄청 많은 분들이 그 돌린 거죠. 네. 근데 이제 월간 거래자가 전분기 280만 명인데 610만 명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한 3배 정도가 많은 분들이 열심히 매매했다. 매매해갖고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주가는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왜 주가는 왜 빠졌을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만약에 오늘은 올라가겠지만 그동안에 빠져 있는 거는 뭐 코인베이스 역시 이제 비트코인 하락까지 맞물려 있다 보니까 가격이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한 건데 실제 이제 보면 이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오늘 좀 올라가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도지코인에 대해서 잠시 후에 여기에 거래를 시키겠다고 해갖고 아마 더 거래 확장할 도지코인을 여기서 네,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거래소들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거래소들은 이미 거래하고 있거든요. 이미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그 더 되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더 많은 분들이 이제 거래가 폭증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일각에서는 아 그러면 코인베이스 지금만 쭉 가다가 만약 이들이 사라진다 만약에 좀 사그라지면 이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낮아지면 또 이익 확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잘 나와도 이래저래 걱정이 좀 많은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워낙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제가 그 밤에 집에 가다가 우연하게 유튜브를 한번 보거든요. 네. 코인 유튜브의 동접이 3% 글로벌 라이브보다 많습니다. 잘 나가는 방송은. 아, 그래요? 진짜입니다. 흔하게 보통 몇천 명, 몇만 명 그냥 기본방으로 찍습니다. 코인 하는 거. 예, 코인 하는 거는. 코인은 뭐 무조건 24시간 돌아가잖아요. 네. 보통 몇천 명, 만 명 그냥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도어대시는 약간 실적이 혼조된 그런 모습인데요. 약간 이제 EPS는 적자폭이 커졌고 매출은 커진 건데 EPS 적자폭이 커진 것보다는 지금은 그래도 약 이런 기업들은 매출이 커져야지 하면서 매출 커진 걸 더 점수를 많이 주고 있었고요.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00%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시킨 거죠. 네. 집에서. 그래서 일단은 주가는 올라간다. 다만 오늘 만약에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신저점을 찍을 뻔했는데 네. 오늘 다행히 올라가는 모습 보여갖고요. 고점은 260달러, 현재 가격은 115달러, 이미 반토막 이상이 난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노장님은 근데 그 코인 방송은 왜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코인 시작하신 거예요, 설마?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 상황을 보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또 코인 아닙니다, 저 코인 코인은커녕 저는 뭐 안 됩니다. 아, 예? 안 됩니다, 장노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코인은 아니에요. 코인은 그 이게 에헤이. AI를 통해 갖고 저한테 보여주더라고 자꾸 방송을요. 저는 전혀 그 AI가 관심... 어떻게 코인을 보여주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요? 장부장님 우리 시청자분들 실망시키시면 안 되죠. 아, 알겠습니다. 네. 정 코인 시장이 신경 쓰이시면 저에게 얘기하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정 프로가 계좌 투고 한 두어 개 사면 조용해집니다. 아, 엔비디아 그래서 사신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죠? 예, 네, 제가 말을 괜히 할 필요 없는 말을 하는 게 믿고 가겠습니다, 장부장님.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쿠팡 실적이 나왔는데요. 실적 이후에 나오는 투자 의견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도이치뱅크가 일단 투자 의견 이후에 실적 이후에 투자 의견을 이거 약간 웃깁니다.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했는데요. 목표 주가는 50에 40을 내리는 모습 보였거든요. 이건 뭔지 제가 조금 오면서 계속 고민해봤는데요. 이건 참 어떻게 봐야 될까? 매수를 올렸지만 목표 주가는 10달러 내렸단 말이죠. 거의 뭐 지금 현재 주가에서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40달러면. 네.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봤더니 JP모건은 중립에 48달러, 골드만삭스는 바이에 62달러, 미조는 중립에 50달러. 그 제가 딱 보기에 뭐 어떤 거냐면 아, 이 쿠팡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없다. 컨셉이 없다라고 좀 보인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모여져야 되는데 의견이 다 제각각입니다. 제각각. 그래서 일단 좋게 보는 분 나쁘게 보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쿠팡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뭐랄까 적자 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좋게 보는 것 같고 음흠. 커지는 매출에 대해서는 좋게 보는 게 아닌가. 매출은 굉장히 커지고 있으니까요. 네. 일단 그런 갈려있는 그런 모습인데 역시 주가는 신저점까지 찍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것도 역시. 근데 지금 오늘도 보여가보게 올라올 만한 근데 물론 이거 보고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은 미적인 건데 일단 좀 빠지는 걸로 좀 방향을 잡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실적에 대해서 지금 88%가 이미 네. 1분기 실적을 마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계속 바뀔 겁니다, 여러분들. S&P 500에 대한 전체 평균 EPS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분기 여기고요. 2분기, 3분기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 갖고 네. 1분기는 지금 아마 그 과거 10년 동안에 가장 좋은
EPS를 보여줄 거로 보이고 있고 계속 올라가는 걸 보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뭐 인플레이션 얘기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도 네. S&P 500 내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실적이 좋아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S&P 500? 예, 가장 안 좋은 게 1분기인데 1분기 쭉 올라가고 또 내년도 1분기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일 거기 때문에 음흠.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은 우상향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림이 중간에 바뀔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네. S&P 500 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가져가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스파이 ETF 보유하신 분들도 그냥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닝 센티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어닝을 가지고 보통 이제 어닝을 올려 잡은 거, 이익 조정 비율을 올린 거죠. 그리고 낮춰 잡은 걸 같이 비교해서 보여주는 건데 그만큼 실적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얼마 전에 저한테 잠깐 뭐 그 채팅창에서 네. 미국과 그 다음에 유럽과 뭐 아시아 쪽 다 비교해서 보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검은색이 미국이거든요. 제일 높은 게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어닝 센티먼트가 가장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증가율이 좋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익을 보다 포지티브하게 보는 층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네. 가장 좋고요. 그 다음이 스톡스 600, 그 다음에 유럽이죠. 그 다음에 토픽스 일본이고요. 일본은 뭐 약간 하향되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이기 때문에 지금 이머징 마켓에 한국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지금 아시아 쪽에 있는 게 답답한 분들은 약간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보면서 글로벌 IBD 투자를 정하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 미국 쪽으로 좀 자금이 들어올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서는 저 통계는 어떻게 내는 거냐고 궁금해 하시는데 저게 혹시 구체적으로 뭐 분의 뭐예요? 이게 뭐냐면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그 실적에 대한 이익 조정 비율을 올린 거, 네. 빼기 낮춘 거, 그 분모가 뭐냐면 전체 그 추정치, 예, 그걸 갖고 실적 전망을 예. 올리는 친구들과 내리는 예. 친구들의 그 뺀 다음에 비율, 예. 네. 그 비율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비율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는 실적을 올려 잡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깨알 같은 질문. 예. 그래서 이거는 예, 팩트셋과 함께 골드막사스에서 자료 만든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제가 주식회 펀드 쪽에 또 한번 뭐 2주마다 한 번씩 보여드리거나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겠지만 올해 모습이 노란 그 하얀색 표시거든요. 올해 보게 되면 거의 다 지금 두 주 빼놓고는 계속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주식회 펀드 쪽에 자금 유입입니다. 이번 주에도 135.4억 달러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가치주 쪽으로 50억 달러가 들어왔다고 지금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올해는 두 주 빼놓고는 계속 들어오는 자금의 유입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주식을 팔고 있지는 않다라고 좀 특히 이제 펀드 쪽에서는 그렇게 흐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반대 그림을 좀 보는 게 있거든요. 반대 것도 가져왔는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 그림 바로 이겁니다. ARKK 쪽에 대한 아웃플로우, 인플로우가 아웃플로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은 전부 다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다 위에만 서 있죠. 근데 지금은 아래쪽으로 꽤 많은 지금 자금이 이탈하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은 ARKK 쪽에 자금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는 ARKK가 약간 좀 주가 빠지다 보니까 뭐 일부는 손절이나 일부는 차익 매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약간 좀 어렵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런 것들이 여실히 지금 자금 흐름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돈나무 누님이 조금 요즘에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바로 이제 자금 흐름이 나오는데 그래도 뭐 한국에 또 많은 분들이 ARKK를 많이 보유하다 보니까 근데 또 이게 ARKK나 뭐 테슬라 다 연동되어 있다 보니까요. 네. 같이 안 좋아지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탑 50 종목 보게 되면 쫙 내려갈 때 테슬라가 먼저 움직이고 ARKK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똑같이 제2의 테슬라 꿈꾼에서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예. 그 주가 한번 내려갈 때마다 조금 같이 빠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러니까 그 상호 보완이 좀 뭔가 분산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조금 안 된다는 것도 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 여러분들 이제 독일 국채 10년물 국채가 늘 마이너스였거든요. 독일. 예, 독일. 근데 이게 지금 2년 만에 플러스 전환이 임박해 있는 예, 거의 0. 마이너스 0.12 제가 보기에 이 정도 좀 가다 보면 플러스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경제 전망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미국은 너무 많이 올라와서 문제가 되지만 독일은 어쨌거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앞두고 있다. 그만큼 독일의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좀 보고 있는데 지금 독일 지수가 상당히 좋죠. 주식시장이 이런 것들에 더 반응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독일하고 유럽 쪽에 상당히 좀 백신 접종이 빨라지면서 그런 경제 재개에 대한 부분들이 그 기대가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어차피 내일이 주말이니까 예, 제가 미리 여러분들 앞으로
그 유튜브 시장이 도배될 기사를 미리 말씀드려 보면 아마 내일부터 해서 뭐 법시 많이 산 종목들 해서 이제 쭉 나올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 주식을 1억 달러 이상 보유한 기관들은요. 네. 그 보유 변동분을 분기 끝나고 45일 이내에 SEC 보고하는 건데요. 오늘이 5월 14일 아니겠습니까? 5월 14일 내일이 15일이잖아요. 네. 아마 주말 일요일 날 상당히 많은 IB가 보고할 것 같다. 한국 네. 국민연금부터 할 것 같은데 이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wellwisdom.com이라는 사이트가 늘 말씀드렸죠. 그래서 들어가서 들어가신 다음에 그 상단 그 왼쪽에 보시게 되면 빈 칸이 있는데 거기다가 뭐 블랙락 혹은 뭐 뱅가드라고 치시면 관련한 이제 그 지난 1분기에 대한 주식 보유 변동분이 바뀌는 게 딱 보이거든요. 딱 보시면 여러분들 굳이 뭐 그런 기사를 찾아보시고 본인 스스로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은 폼 13F라는 그 서류인데요. 일단은 뭐 1억 달러 웬만하면 다 초과하기 때문에 뭐 하버드 대학도 하고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국민연금 수많은 IB 수많은 뭐 은행들 다 보고하기 때문에 직접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면 되겠죠? 직접 입력하시고 하시면 되겠죠? 어차피 오늘 급한 일 없잖아요. 볼까요? 한번 네, 볼까요? 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럴 왠지 그런 기분이 들어갖고 제가 사이트에 미리 놔놨는데요. 어차피 뭐 장은 사이트 열립니다. 네, 어차피 wellwisdom.com 네. 네, 7분 전에 이미 장은 시작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네. 아, 뭐 네. 보죠. 뭐.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같이 들어가지 마세요. 또 네, 같이 들어가면 다운되니까 이거는 어차피 여러분들 네. 로그인 없이 네, 무한 보는 거기 때문에 같이만 접속 안 하시면 됩니다. 네. 이 펀드나 스탁 여기 룩업에다가 여러분들 넣으시면 좋은데 블랙락을 넣어볼게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블랙락 치면 딱 뜹니다. 알아서 블랙락 딱 뜨죠 여기. 그럼 여기 보시면 라스트 13F 파일드라고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거죠. 그러면 2021년 지금 몇 분기께 나오겠습니까? 분기 끝나고 45일 이내니까 1분기죠 1분기. 네. 그러니까 2021년 3월 31일자 기준에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이제 블랙락의 1분기에 대한 주식 보유 변동분이 딱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안 뜨는 거는 지금 이제 이 PC가 느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보시게 되면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위에는 많이 산 거, 네. 많이 판 거 좀 내려보면 그 다음에 보유 현황이 나오는데요. 네. 요 딱 10월 홀딩스 누르시면 전부 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언제 샀는지 얼마나 보유하는지 보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충 보니까 스파이를 많이 구매했고요. 네. 인텔을 많이 샀네요. 인텔. 구글도. 그 다음에 JP모차이스. 그 다음에 엑슨모빌 샀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판 거는 애플을 좀 팔았고요. 스파이 콜 매수한 걸 팔았고요. 그 다음에 비자 많이 팔았고 알리바바 어도비를 많이 팔았네요.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유가 변동이 됐는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체를 보는 거는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쭉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거 보시면 여러분도 그 회원 가입하시면 이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까지 됩니다. 다운받으시고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이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네네.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건 무료니까요.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말에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보시면 여러분들 버크셔에 쓰이는 얘네들은 늘 마지막에 턱걸이를 올리기 때문에 아마 오늘보다는 제 느낌이 한 1위 올라 올릴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예, 국민연금공단은요. 내셔널 펜션 펀드라고 해야지 나옵니다. 내셔널 펜션 펀드. 내셔널 펜션 펀드라고 딱 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까지 볼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겠습니다. 네. 그럼 장 출발 상황을 좀 볼까요? 늦었으니까. 지금 보니까 시장 자체가 좋네요. S&P 500 0.79% 상승했고요. 네. 다우는 0.54% 상승. 나스닥이 1% 이상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13%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걱정스러운 테슬라가 1%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차피 장 초반이니까 어쨌거나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목들을 한번 쭉 볼까요? 오늘 오늘은 그 아마존 그 다음에 아마존 예, 아마존 뭐 이런 것도 올라오는데 그냥 맵을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네. 실시간 맵을 보겠습니다. 지금 디즈니만 빠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실적 여파로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4.76% 아마존이 최근에 많이 빠졌죠. 아마존이요? 네. 아마존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죠. 아마존 현재는 오늘은 1.24%, 구글도 역시 1%대, 페이스북 2%,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예, 디즈니 빼놓고는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좀 좋은 시장으로 가고 있는데요. 네. 여기저기 반등의 물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다 뭐 많이 빠지는 게 아니죠. 거의 뭐 고동색 정도. 하나만 많이 빠지고 있네요. 진짜 디즈니만 빨간색이네요. 그다음에 폭스
코인베이스만 지금 현재 1.75%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해봤고요. 그다음에 에너지가 어제는 쉬었는데 오늘은 또 한 1%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에 가운데 네모가 디즈니예요? 디즈니입니다. 예. 이게 시가총액 크기 때문에 하나만 빠지고 있다가 보셔도 거의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안타까운 모습이죠. 저기는 포워드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가입자도 안 좋게 나왔고요. 근데 물론 포워드는 뭐 중간에 바뀔 수 있겠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끌어올린 요인이 디즈니 플러스 요인이었거든요. 다 돈을 못 버니까 다른 데는. 근데 이걸 돈을 벌었는데 사실 한 400만 명 미스 나면은 이 정도 빠져야죠. 이 정도 빠져야 됩니다. 그 실망이 좀 크네. 1억 900만 예상했는데 예, 1억 360만 명 나왔죠. 1억 한 400만 나왔다는 예,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누적 가입자 수가 그렇겠죠. 예, 누적이죠. 누적입니다. 누적. 분기에 얼마나 미스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분기에요? 예, 그러니까 뭐 잘못했으니까 떨어지겠죠. 뭐 좀 안타까워서요.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요까지 칼렉한 기사까지 봐도 아이고, 기왕 우리 생각 예. 잠깐 뭐 장 멈출까요 제가? 아니 아닙니다. 신경 쓰이시면 정석 본부장님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아 근데 정프로님 또 죄송합니다. 네. 네. 오늘은 뭐 금요일이니까 또 이번 처음 만난 거니까 그냥 그 기념으로 요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도어대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어대시는 약간 이제 그 EPS 못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매출 커진 거에 상당히 좀 좋은 점수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8.2%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도어대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도어대시에 있는 드라이버들 그다음에 뭐 우리가 하는 우버 리프트의 드라이버들을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지금 이제 그냥 사업자가 줄 것이냐 직원으로 줄 것이냐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약간의 뭔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기사가 있는 기업들은 그냥 굳이 보유할 필요 없을 것 같다. 물론 보유하신 분들은 가져가면 좋은데 그런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스노우플레이크는 이제 골드만삭스가 오늘 중립에서 매수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스노우플레이크. 예, 워낙 주가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 예전에 이제 뭐 스노우플레이크 하면 셀포스닷컴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요. 버핏도 주식을 보유할 정도로 상당히 좋아했던 클라우드 업체인데 지금 주가 하락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많이 빠지기도 했고 제가 보기에 너무 빠진 그런 폭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투자금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보일 것 같고요. 그다음 에어비앤비 역시 이제 실적이 더 이제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뭐 예상치보다 좋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일 걸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제 뭐 에어비앤비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많은 분들이 예약을 할 것 같아서 일단은 좀 주가 올라가지 않을까. 코인베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인베이스. 근데 코인베이스 제가 좀 예상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 비트코인 시장의 거래가 증가할 것 같기도 하고 감소할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점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이건 세모로 두겠습니다. 세모로. 요즘 최근에 방송 보시면서 느낀 결론입니까? 코인베이스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는 거래가 많이 증가하면 무조건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거래를 많이 할지 아니면 조금 줄어들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확 몰려있는 게 아닌가. 도지코인,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다 보니까. 네. 근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늘 관심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그럼 네. 이제 또 거래가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그 거래가 언제쯤 떨어질지 얼마나 떨어질지 약간 좀... 약간 감이 안 오는 그런 거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이슨 푸드가 일단 타이슨 푸드에 지금 그 뭐죠? 애완동물에 대한 간식을 갖고 있는 분야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일단 제너럴 빌스에 팔았는데 예, 여러분들 제너럴 빌스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그 여의도 지하철에 가시게 되면 하겐다즈 있거든요. 아이스크림 가게. 네. 그걸 만드는 여러 가지 만들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해하시더라고요. 거기다 팔았는데 이거는 좋은 기사도 아니고 나쁜 기사도 아니고 왜냐면 12억 달러 정도면 그게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뭐 주가 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오늘 시장 흐름에 따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타이슨 푸드. 그다음에 오로나 카나비스는 주가가 이제 8.7%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요. 하나의 좀 기사가 있네요. 이게 얘네들이 뉴욕에서 나스닥으로 거래소를 옮긴다 합니다. 상당히 드문 케이스인데 예. 이거 왜 옮길까요, 여러분들? 보통 이런 거 왜 옮기는 이유가 뭐냐면 뉴욕에 대한 상장 유지금 상당히 비싸거든요. 아. 나스닥을 옮기는 부분인데요. 제 기억에 네. 제가 만약에 10년 전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제 기억에 그때 뉴욕이 연간 유지비용이 8억 원에 10억 원 정도 나왔고요. 원으로 치게 되면 네. 나스닥이 3억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밖에 비용이 안 들거든요. 5억 아끼려고 지금 거래소를 옮겨요? 그렇죠. 옮길 수 있죠.
어차피 5억 불이 아니라 5억 원이죠. 예, 5억 원이었죠. 야, 그 정도 회사는 안 돼. 아 근데 오로나 카나비스 이게 대마초 기업인데 네. 돈은 워낙 못 벌고요. 주가도 많이 내려가 있고. 그렇죠. 뭐 예, 아프리아라든지 네. 오로라 여러 가지 이제 대마 결린 기업들이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예 뉴욕에서 아예 장으로 넘어가는 기업도 있습니다. 아예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넘어가고요. 오늘은 아 유니티 기사만 유니티가 실적이 이번에 좀 괜찮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니티 뭐 로블록스 관련 관심 있는 분 많으실 것 같은데 오펜하이머가 오늘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아웃퍼폼으로. 네. 일단은 뭐 여기 나온 것처럼 성장성이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뭐 메타버스 잘 모르니까 일단 이 기사만 전해드리고 예. 주가 올라간다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준비된 것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장우석 본부장 이제 다 끝나셨죠? 끝났습니다. 예. 네. 네. 이제 주말에 또 어디 뭐 등산 같은 거 하시면서 아, 예. 아 주말에요? 네. 아, 해야죠. 근데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안타깝네요. 아 표정 왜 이렇게 밝아요? 근데 비가 안 오면 제가 가려고 했더니 비가 많이 온답니다 또. 웃음이 저로 나오시네요. 근데 아, 그러니까 어디 비가 오면 미워하는 친구 등산 가거나 골프 가는 모양이죠. 아니 넘어지면 또 병원 비가 온답니다. 비가 온대요. 아니 네. 비가 아니, 너무 요새 건조했잖아요. 네. 날씨 또 후덥지근했고 네, 네. 더위를 좀 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비 오는 건 좋은 거잖아요. 네. 좋은 거고요. 네. 우리 정프로님 마지막으로 저한테 끝으로 할 말 있냐고 좀 여쭤봐주시면. 아 끝으로 할 말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 뭔데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 정프로님 저기 그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잖아요. 아까 네. 보니까 제가 이제 4월 말에 시장 전망과 주도 종목을 제가 강의한 게 있거든요. 아유 명강이죠. 했는데, 네. 했는데 제가 혹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주말에 네. 시간 많으신 분들은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면 왜냐면 그때 8개 종목을 제가 해드렸는데 네. 한 개 종목이 마이너스 없이 전부 다 플러스가 나서 아 진짜요? 시장 대비 지금 엄청난 몇 배 지금 시장보다는 시장은 거의 마이너스잖아요. 네. 저희는 다 플러스 났습니다. 아웃퍼폼. 아웃퍼폼이 아니고 다 플러스 올 플러스 났습니다. 올 플러스. 예. 올풀. 그래서 뭐, 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시장을 잘 주도하는 게 뭔지를 네. 확인하면 좋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좀 한번 아, 추천 종목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강의에서? 추천 종목이라기보다는 업종 자체를 어떻게 아,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한 거고 그 업종에서 대표적인 종목을 제가 몇 개 찍어 드렸죠. 그 네. 강의 다시 한번 제목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전망과 주도 종목. 예. 아, 장수 본부장님. 예. 그 강의 들으신 분들께는 정말 큰 아유 제가 감사의 말씀 많이 드릴게요. 예, 제가 이제 어차피 끝났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면 뭘 사야 하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네. 알잖아요. 여러분 아마 두프로님도 아시잖아요. 근데 그 행동에 못 옮기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네. 그걸 좀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아, 말씀드렸죠. 예. 주도 종목과 예. 하면 바로 뒤에 하셔야죠. 네. 주도 종목과 아니 시장 전망과 주도 종목. 아니 본인께서 녹음하셨는데 어떻게? 시장 전망과 주도 종목. 주도 종목입니다. 네. 네. 시장 전망과 주도 종목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의 명강의. 아 정말 감동입니다. 강의 보신 분들이 더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그 강의 시장 전망과 주도 종목. 꼭 한번 놓치지 말고 강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료인가 보죠? 그거요? 응. 돈도 아니죠. 그거는 뭐 유료라고 할 게 있습니다. 네. 조금 아마 있긴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오늘 금요일 밤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아 저희는 이제 저희도 들어가야 되겠죠? 이프로님 오늘도 안 들어가세요? 들어가요? 아니 뭐 물론 이제 집에서 뭐 기다리신 분은 없으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의무 아니겠습니까? 가는 거는 네, 의무 사항이니까 우리 이거 네. 끝나고 저 코인 시황도 좀 한번 하고 코인 그거 좀 할까요? 아유 코인 얘기가 많이 하시네. 코인 많이들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정프로 가면 또 이건 또 김프로님이나 이프로님이 접근하기에는 코인 시장은 좀 무게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 정프로 같은 사람이 뭐 코인 나이트 이런 걸 하면 무슨 얘기를 할까 우리 하게 되면 그 뭐 회사도 없고 뭐 뭘 무슨 얘기를 할까요? 오로지 이제 그냥 뭐 오르고 뭐 떨어지는지 뭐 예를 들면 상승폭 탑10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을 이제 왜 올랐습니까? 뭐 이러면 어떻게 얘기해? 왜 올란 건 이유는 없죠. 내가 샀으니까 오르는 거지. 마치 마라톤 중계 같겠어요. 네. 쌀집 앞 지나고 넘어가면 네 슈퍼 앞에서 네, 네. 약국앞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버스 정류장 지납니다. 뭐 이런. 자, 하여튼 오늘 글로벌 라이브 4월 지난 5월 14일. 네. 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아침 라이브 또 저녁 라이브 글로벌 라이브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팟빵 청취자분들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 청취자분들 페이지 투 앱 청취자분들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분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